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생활 중심이 동네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신에 동네에서 지인들과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가 활동을 하고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요즘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롭게 피어오르는 동네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한 동네 책방입니다. 자, 오늘 책임기가 솔솔 풍기는 도심 속 동네 책방으로 지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도심 속 동네 책방. 주민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작의 활동 공간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심 속 학생들의 하굣길에, 직장인들의 퇴근길에 가볍게 들리기 좋은 작은 문화 쉼터. 우리 동네 책방 두 곳을 소개합니다. 도로를 오가는 많은 차들과 아파트, 상가들로 가득한 제주 시내. 대도로변 빌딩 1층에 자그마한 책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방지기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를 그렇게 많이 오고 다녔는데 여기에 책방이 생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여기 책방 있는 거 모르시고 여기 책방이 있었네요 하면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책방지기 윤정 씨의 직업은 약사입니다. 올 봄에 2년 동안 운영하던 약국 자리에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매달 독서를 매개로 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도시민들의 문화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윤정 씨는 손님들에게 약 대신 커피를 내줍니다. 네,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전에 몰랐다가 책방을 준비하면서 책 보시는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 대접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또 제가 많이 마셔보게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가인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보다는 책방지기의 추천 도서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약국을 운영할 때도 한편의 작은 서가를 마련할 만큼 책방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네, 지금 크게 차이는 없어요. 책이 있던 자리에 약이 진열돼 있었던 것. 그래서 약을 빼고 책을 진열하게 된 거고요. 안쪽에 음료를 제조하는 곳에서는 이제 조제를 하던 조제실이었었죠. 동네 주민들은 언제든 책방에 들러 책을 보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책방에서는 심리적 치유나 자존감 회복에 관련한 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책 읽고 계셨어요? 지금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아, 읽겠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여기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여기 책방지기님이랑 원래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약국 운영하시다가 책방으로 바꾸고 저희가 이제 책을 서로 읽고 좀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몰랐던 이 시간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고 좀 기다려지고 이래서 저희 집이 바로 요 근처인데 또 시간이 날 때나 또 책방지기님 보고 싶을 때나 와서 좀 힐링하는 장소입니다. 네. 가까이 들어가는 길에 뭔가 그 하루를 책방에서 마무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기를 쓰는 거랑은 또좀 다른 어떤 자기만의 소회가 있는 시간이 될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그런 루틴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곳에도 동네 책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림책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는 책방지기를 만났는데요. 근데 책방인데요. 보통 요즘에 이제 북카페 이렇게 좀 이제 커피도 음료도 마시면서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이곳은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책을 팔고 있고 책방이고 북카페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독서실처럼 조용하게 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음료를 판매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동네 이 저도 참이 동네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곳에 이런 또 책방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주변 반응이 좀 어때요? 처음에 이 공간에서 해보려고 왔을 때 이제 시커멓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선팅 되어 있는 그 저기가 붙여져 있어서 거의 오랫동안 그렇게 뭘안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바뀌고 오셔서는 어떤 한 60대 아주머니셨는데 들어오셔서는 동네가 되게 고급져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동네 책방의 매력은 예상치 못한 좋은 작품을 직접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편안히 동네 책방에 들러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책방지기는 책방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그림책 치유 모임과 그림책 낭독 모임도 갖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본을 덜 들이자 하는 취지도 있었고 이제 거의 대부분 뒤에 있는 책들은 제가 갖고 있었던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래서 공간 대비 판매하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책들과 이제 살 수, 구매할 수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읽고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권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갖다 놓자 하는 취지가 처음에 있었죠. 몇 년 전 도내 동네 책방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책을 통해 치유를 받았다는 좌명희 씨. 지금은 독서 치유 지도사로 활동합니다. 도서관에서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수업 중에 제가 제일 첫 시간 이제 그림책에서 제가 걸고 있는 도서관마다 이름을 다르게 걸지만 제가 거는 타이틀은 그림책에서 빛나는 나를 찾다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책을 처음 오픈을 하고 열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엄마가 보면 딸, 아빠가 보면 딸, 그리고 할머니가 보면 손녀, 삼촌이 보면 조카, 이렇게 나에 대한 여러 역할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그림책을 읽고서 예를 들면 나에게 역할 지어진 나가 어떤 나가 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략 뭐 저는 최근에 이걸 하면서 적어보니 19개 정도 적어져요. 예를 들면 아내 있나, 엄마 있나, 딸, 며느리, 손녀, 조카, 또 누구에게 이모, 고모, 뭐 책방지기. 손님, 책방지기, 또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 예. 누군가에겐 또 제가 제자, 그런 식의 역할 주어진 나를 적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역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잘하고 싶은 거, 힘든 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림책 심리 지도사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롤일까요? 그게? 보편적으로는 그림책이나 책을 읽고 독후 활동하면서 논술 수업이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이 말 걸어준 나한테 꽂힌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정확하게 딱 심리 치료라는 표현보다는 그림책의 작가 의도와 상관없이 같이 읽고서 그 얘기가 나한테 어떤 말을 걸어줬는지 지나간 나의 어떤 일들이 떠올랐는지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즐거움이나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게 왜 그런 일들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런 치료,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작지만 알찬 공간, 도심 속 동네 책방, 하굣길, 퇴근길, 그리고 휴일날 힐링이 필요할 때 잠시 들러 휴식 같은 시간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